장성군의 명소들도 여러 곳 둘러봤고요. 이쯤 되면 장성군의 맛집은 어떤 곳이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가장 추천하는 곳은 바로 백년동에 자리한 한식당입니다. 정갈하게 담겨진 반찬들은 그 종류만 해도 무려 12가지 정도가 되고요. 천연 조미료를 사용하며 각종 유기농 채소들로 차렸다는 반찬들의 맛은 모두가 담백하고 자극적이지 않은 맛이 특징입니다. 새콤달콤하게 무쳐내온 도라지 무침부터 짭조름한 생선과 각종 나물 반찬들. 담백하게 먹을 수 있는 보쌈 요리와 입맛을 돋우는 밥 도둑 생선찜까지. 다양한 반찬들이 입맛을 돋우는데요. 여기에 보글보글 끓여먹는 맛이 일품인 한식의 메인, 찌개 요리까지 더해지면 한식의 정갈한 맛과 다양한 반찬들을 골라먹는 즐거움을 모두 누릴 수 있는데요. 장성군의 여행 중 다양한 반찬이 곁들여진 집밥이 그립다면 백년동의 한식당을 추천합니다. 장성군에는 남도 제일의 명산이자 치유의 숲으로 꼽히고 있는 충년산이 자리해 있습니다. 충년산의 유명세는 삼서, 북일면 일대의 편백나무 숲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산의 편백나무 숲은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충년산의 편백나무 숲은 그 규모만 해도 1148헥타르에 이르고요. 4,50년생이 된 편백나무들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피톤치드를 연신 뿜어내고 청정의 자연을 선물합니다.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심신이 깨끗이 정화되는 듯한 그런 숲인데요. 하늘을 향해 반드시 뻗은 편백나무 숲은 한눈에 보아도 장관을 잇는 것으로 이 숲의 탄생은 춘원 임종국 선생의 정성에 의해 탄생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선생님은 약 20여 년의 세월 동안 편백나무와 삼나무를 손수 심고 가꾸는데 평생을 보냈다고 하고요. 나무를 가꾸는데 들어간 비용은 빚을 내어 감당했을 만큼 열정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선생은 빚을 감당하지 못한 채 자식 같던 숲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채 세상을 떠나야 했고요. 이에 산림청은 2002년 이 숲을 사들여 고 임종국 조림지로 이름을 붙인 뒤 그 안으로 숲길을 만들었는데요. 하늘길, 산속길, 숲내음길, 건강길 등이 그것으로 사람들은 충령산의 편백나무와 삼나무 숲을 찾아 삶에 지친 심신을 위로하고 치유를 경험합니다. 때문에 충령산을 찾게 될 때면 언제나 고 임종국 선생의 노고와 함께 숲에 대한 감사함을 절로 느끼게 되는데요. 정말이지 충령산은 장성군이 품은 소중한 자연환경이자 숲을 찾은 이들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치유의 공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장성군 최고의 청정지대인 충령산 편백나무와 삼나무숲, 고 임종국 선생이 그랬던 것처럼 충령산의 편백나무와 삼나무숲이 지금의 울창한 모습으로 소중히 보존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충령산을 찾아 삶에 지친 몸과 마음에 여유를 되찾고 위로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즐겁다. 옆에 친구 얼굴은 세상 제일 지친 표정을 하고 오늘도 라면 한 개로 끼니를 때워야겠지만 아직 돌아가려면 멀었다. 다시 한번 마음 다잡고 오늘도 걷는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우리는 피람서원은 하서 김인우의 높은 절이와 학문적 업적을 계승하기 위해 그의 문인들이 1590년 세운 서원인데요. 장성군은 남도 제일의 선비촌으로 서원만 세 곳이 자리해 있고요. 피람서원이 바로 그중 한 곳입니다. 김인우 선생은 호남 지방의 유종으로 추앙받던 인물 중 하나로 호남의 유림들은 그가 죽은 지 30년 후 그가 살고 공부하며 제자를 가르치던 이곳에 사울을 짓고 위패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 서원은 1597년 정유재란의 당시 소실되며 인조 2년에 김인우 선생이 태어난 황룡면 중산동에 다시 사호를 지었는데요. 현종 3년에는 유생들의 요청에 따라 피람이라는 에코를 하사받고 서원으로 승격되기에 이르렀고요. 현종 13년 다시 지금의 위치로 옮겨졌는데요. 하서집이 소장된 경장각에는 하서 김인우의 절의를 높게 평가한 정조가 김인우에게 하사한 편액이 걸려있고요. 묵죽도와 묵죽도판 역시 이곳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경장각 뒤로는 제사를 지낼 때 제물로 쓸 가축을 묶어놓고 검사를 시행하던 계생비가 자리에 있는데요. 계생비의 우측으로는 피람서원의 편액이 걸린 청절당이 있고요. 봉황과 세 곳의 용머리가 인상적인 경장각과는 마주보고 있는 구조입니다. 계생비를 뒤로 자리한 내산문이 지나면 하늘의 도움으로 우리 동방에 태어난 이가 하서 김선생이다 라는 뜻의 우동사가 자리에 있는데요. 이곳은 하서 김인우의 사이인 고암 양자징의 위패를 모신 중심 건물로 그 앞으로는 세숫대야가 마련되어 있어 정갈한 분위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의 흔적마저 고풍스러운 피람서원. 따스한 봄날이면 꽃봉오리와 탐스러운 꽃들이 만발하고 푸르른 나무들이 서원의 정취를 더해주니 피람서원은 단연 장성군의 명소 중 한 곳입니다. 기품 있는 자연환경과 남도 제일의 선비촌으로 알려진 전라남도 장성군. 정감 넘치는 사람들과 다양한 먹을거리, 청정의 자연을 품은 장성군은 그야말로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고장인데요. 알찬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전라남도의 명품 도시 장성군으로 놀러오세요.